Dr. Dave Choksi here. We have made progress in our fight against COVID-19, particularly due to vaccination. The science continues to show that the COVID vaccines are safe and save lives. Booster doses are now available, and that's good news. But first doses are even more important than third doses, thanks to the over 6 million New Yorkers who have taken that step. Please share your story with someone still thinking through their decision, and let's keep moving our city forward.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나폴리 쇼클닝 로펌의 최초 한인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나폴리 쇼클닝 로펌에 합류한 정준호 변호사는 4년 만에 로펌 최초의 한인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년 동안 각종 사고 상해, 공사 현장 사고, 의료 사고 등 1,000건 이상의 소송을 맡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승진이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파트너로 이제 승진을 시켜준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그 저희 로펌에서 이제 그 한인 동포를 굉장히 그 마켓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저희 동포 사회의 큰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 쇼클닉 법률 그룹은 최근 뉴욕주 나소 카운티를 대리한 오피오이드 남용 관련 집당 소송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2억 3천만 달러 집단 피해 보상금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1.2 billion, 12억 불이 되겠죠. 12억 불의 이제 합의도 받고 또 몇몇 또 이제 그 16개 그 대기업 중에서 몇몇 업체랑 또 합의한 금액도 있는데 그 금액도 뭐 한 2억 6천만 불, 뭐 12억 불, 네. 계속 지금 뭐 사건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교통사고, 사고 상해, 건설 현장 낙상 사고, 의료 과실 사고, 네 이런 케이스도 저희가 잘 맡아서 잘 진행하고 좋은 성과 결과도 많이 저희가 냈습니다 그동안. 180여 명의 변호사들이 속한 나폴리 쇼클닉 로펌은 국제적인 사고 상해 소송 전문 법률 그룹으로.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로펌으로 유명하다고 정 변호사는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그 규모도 있고 그 업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소송 대상이 이제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저희 로펌을 잘 알고 있고 저희 명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뭐 일반 그 개인이 소송하는 것보다 저희 로펌이 소송을 하면은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스탠더드가 굉장히 높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볍게 그 낮은 가격에 이제 뭐 합의 제한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높은 보상 금액,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큰 리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고 피해자들에게 최대 보상금을 받는 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장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요즘 경동 나비엔에서 특별 할인가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시중에 여러 제품이 나와 있으나 경동 나비엔은 북미 가스온수기 시장 1위로 시중에서 팔리는 콘덴싱 온수기 10대 중 3대는 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도 제어 기술력을 적용해 만든 프리미엄 온수매트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질 좋은 수면인 숙면을 가능하게 하는 온도 제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온도 제어 기술과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수면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미국 법인 법인장은 일상 속에서 숙면의 가치가 재조명받으며 건강한 숙면 온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경동나비엔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마음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추워지는 겨울을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할인 행사에 할인된 좋은 가격으로 온수매트를 구입하면 어떨까요?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877-689-1541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의 첫 트럭 모델인 산타크루즈와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GV70 등 세 개 모델이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게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2022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북미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SUV 부문에서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V70, 트럭 부문에서 산타크루즈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는 오는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심사 및 투표를 통해 1월 중순경 수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021 북미 올해의 차 승용차 부문에서 현대의 엘라트라가 선정됐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운동화 전문 소매업체 풋락커는 3분기 1억 5,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분기인 순이익 2억 6,500만 달러에 비해 축소된 규모입니다. 3분기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전례 없었던 지난해에 비해 3분기 이익은 감소했지만 2019년 3분기보다는 26.4%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3분기 총 매출은 21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2019년 3분기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앤드류 페이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재정 책임자는 글로벌 공급망 제약이 4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과 고객 수요를 충족할 재고 수준으로 휴가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내년부터 영국에서 발급된 비자 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비자 측의 과도한 거래 수수료를 이유로 내년 1월 19일부터 이러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카드 수수료 상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비자카드는 지난달부터 영국과 EU 사이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기존 거래 가격에게 0.3%에서 1.5%로 올려 부과하고 있습니다.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유럽 결제 시장에서의 비자카드의 점유율은 58%며 마스터카드는 4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입니다. 미국 시장은 비자카드가 절반이며 나머지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각종 세금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100억 달러 규모가 넘는 탈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2,500건이 넘는 세금 범죄 수사를 통해 이와 같은 금액의 탈세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IRS 범죄수사부가 지난 회계연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수사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척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IRS는 세금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서 이번 업무를 집행했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국방과 인프라, 교육 등 미국 정책의 전반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